네. 전기요금이 이제 7년 만에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한전이 증시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성종 기자, 네, 어느 정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전력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22일에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합니다. 작년 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는데 이거에 따른 것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연료비 연동제니까 연료비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네, 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를 보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연료비 변동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연료비가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고요. 또 네. LNG 가격,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7년 만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나 오르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혜라 기자. 네, 한전 관계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네. 정확한 내용은 22일에 공지가 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3% 인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몇 퍼센트가 오른다고 일률적으로 수치로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상을 하더라도 급격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연료비 연동제 있죠. 네. 그것에 따라서 킬로와트 시당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원 범위에서 협의를 하고요. 분기별로는 직전 요금 대비해서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네.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농수산물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네, 네. 인플레이션 상황이 우려가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것이죠.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회복으로 소비가 늘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해서 비용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네. 소위 좀 나쁜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전력 주가 좀 보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어제는 급등을 했고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이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빠졌습니다. 주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이재 기자. 네, 이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알아야지 이 문제에 좀 풀리지 않을까 네. 싶은데 사실 연료비 연동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이제 한국전력이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그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그동안 좀 기다려왔던 그런 호재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전의 이익 변동성 이런 부분을 낮출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금 체계를 좀 합리화하는 그런 또 호재성 재료로 다가오기 때문인데 그런데 사실 이 전기 요금 개편안 이 부분이 발표해야 되고 한국전력이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는데 올해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비 연동 제도에 따라서 이거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 보호 장치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둔 건데 그 전기 요금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인상되거나 갑자기 인하되거나 이런 변동성이 막 커지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제도적으로 막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 한편에서는 있었습니다.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올해 1분기였습니다. 작년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하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도 이제 바꾸겠다 하면서 반영이 되면서 1kW당 그 3원이 인하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주 빠르게 예상보다 빠르게 2분기 같은 경우에 LNG 가격 상승 영향을 받아서 그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7년 만에 이제 인상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은 한국 전력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 요인이거든요. 이 연료 가격의 상승에도 요금 인상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이제 손실이 났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 전기 요금이 이제 인상되면은 수익성 개선의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호재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한 22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번에 연료비 연동제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네. 또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시점이 작년 12월 17일이었는데 그 이후 18일 보니까 그때 이제 52주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네. 주가가 3만 원 선을 넘어가면서 당시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 하락해서 어제 이제 6% 넘는 상승세를 감안하고라도 현재 주가가 24,700원 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빠졌으니 현재는 잃을 게 거의 없는 기회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걸 또 오늘 아침에 한국투자증권이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의 의견만 보더라도 매수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 38,000원 유지가 맞다라는 의견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네. 네.